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조선시대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이동할 때 관문 역할을 하던 남태령 옛길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대로 옆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길.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만나는 숨은 옛길에는 그 옛날 선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었는데요. 곳곳에 오래된 시간들이 스며든 이 길 위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통주의 대중화를 꿈꾸는 서영원 대표를 소개합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 남태령 옛길 표지판이거든요. 남태령 옛길 지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옛길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남태령 옛길은 조선시대 때부터 한양, 서울과 삼남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도보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삼남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를 신너미 고개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과천에서부터 사당까지 숲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산적 소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50명이 넘어야 이 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었다고 해서 50명이 모이기 위해서 주막이 발달했고, 그래서 양조장도 있었고, 1970년대까지 과천의 마지막 양조장이 요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양조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여기 우리 과천의 유일한 양조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양조장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서영원 대표. 그래서 서울과 경기 남부로 이동할 수 있는 남태령 옛길 위에 양조장을 세우게 되었다는데요.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과천 지역 유일의 양조장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옛 것을 이으면서도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술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과천에는 양조장이 아예 없고, 안양권에도 인공감미료 같은 걸 쓰지 않고 우리 쌀을 쓰는 그런 전통적인 양조장이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양조장을 만드는 것도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양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통 양조장이라고 하면 이제 시골에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에서 전철로도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아늑함이 물씬 풍기는 아담한 공간이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대표님? 네, 여기가 저희 양조장의 정체성,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발효실 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교육하고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이게 항아리가 보이는데 이거 네. 뭐예요? 이게 뭘까요? 네. 자. 네. 여기서 이제 발효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이에요. 이제 교육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렇게. 네, 교육할 수 있는 스크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창업자의 벽이라고 부르는 공간이고, 이 양조장을 창업할 때 힘을 보태신 분들의 이름을 쭉 200여 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양조장의 술은 전국 한 100여 곳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전국적으로 다른 술이 유행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사랑해주면 이 양조장들이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조장을 만들 때 창업 고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아직 술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돈을 내고 돈을 보태고 이제 나중에 술을 받는 그런 창업 고객들을 모시기도 했고, 지역 공동체가 십시일반 힘을 보태 함께하는 양조장이라니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빚어내는 제품은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선사하는 생막걸리와 혼술을 목적으로 맑게 빚어낸 미주라는데요. 그럼 잠시 술 빚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리 땅에서 자란 흡쌀마늘 이용한다는 비법. 먼저 깨끗한 물에 생쌀을 씻어넣고 불린 뒤 곱게 빻아 제조하는 생쌀 발효 방식을 착각해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술의 발효와 숙성 과정의 주 원료인 누룩은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곱게 빻은 쌀과 잘 섞어줍니다. 그렇게 통에 담아 50시간이 경과되면 밑술이 완성되는데요. 완성된 밑술에 다시 생쌀을 빻아 넣고 그 위에 윗술을 섞어주는 이양주의 과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인공 감미료 같은 건 전혀 쓰지 않아요. 쌀과 누룩만으로 빚는데 대신 이제 누룩은 전통 누룩도 쓰지만 조금 안정적인 발효를 위해서 다양한 발효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옛 것을 이어가면서도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술을 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양조장입니다. 서영원 대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일관된 맛을 내기 위한 과학적 접근인데요. 기존 전통 가양주 제조 방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서 대표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한 것입니다. 조금 상업적으로 생산해서 변함없이 공급하고자 하면 맛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병마다 맛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만드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늘 측정하고 분석하고 온도나 신뢰도 완전하게 통제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맛을 일관되게 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한 토양 위에서 자란 국내산 생쌀을 기본으로 정직한 재료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생막걸리와 미주 보기만 해도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듯한 기분인데요. 막 제조된 막걸리를 도자기 잔에 한 잔 가득 부어 천천히 음미하는 서영원 대표. 그 맛이 궁금하네요. 맛이 복잡한 거 추구하지 않고요.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담백하게 이제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구파인 서영원 대표. 지금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과거 특이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운동 단체에서 전업적인 환경운동가로 꽤 오래 일했고 지역 풋뿌리 정책 이런 거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군 제대 후 10년 정도 환경운동에 몸을 바쳐 일하고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지자체 기초의원으로 시의장까지 역임한 경력이 있는 서영원 대표. 지역사회의 풀뿌리 정치를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막걸리에 푹 빠져 양조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고 삶으로 보면 단절을 한 거지만 역시 제가 양조장을 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계속 도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9도짜리, 14도짜리는 굳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유리병에 담아서 제품을 출고하고 있고 또 이제 라벨 같은 경우도 수분리 라벨이라고 해서 재활용하기 쉽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인공화학 감미료 같은 것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원칙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자리,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은 골목 시내에 자리한 한 주막에서 서영원 대표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삐 움직이는 그의 곁에는 역시 전통주가 있었습니다. 드려볼게요. 제육두부김치와 고등어 한 마리 더 있어요. 홍성의 친환경 돼지고기예요. 오늘 촬영하러 오셔서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전통주점은 서 대표가 양조장을 만들게 된 이유라는데요. 양조장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곳 전통주점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없는 술 빼고 웬만한 술들은 다 만날 수 있는 이곳. 140여 종의 다양한 국내 술과 지역 전통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이곳에는 단골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사실 뭐 일반 뭐 바나 이런 거보다 이런 전통주랑 막걸리 파는 주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몸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고 술을 계속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나가는 모든 안주의 재료는 국내산으로 팔도 땅 구석구석에서 나는 제철 특산물이라는데요. 그 안주 맛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안주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녹전을 두 개를 주문하신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서. 아, 냄새 너무 좋다 이거. 그러니까요. 맛있는 안주가 나왔으니 다시 한잔 해야겠죠.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기분 좋게 하는 전통주가 익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녹두전인데요. 봄에는 봄나물전이 또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네, 일단 그 재료를 정말 그 제철 재료를 친환경으로 쓰시니까 그 입맛 살리는 그런 솜씨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제철 재료 친환경 재료로 이렇게나 맛있는 게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가 단골이 그래서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의 술로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서영원 대표는 막걸리 병에 감각적인 라벨을 붙이고 크리스마스 막걸리 한정판까지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로소 지금은 아주 작은 양조장에서 뜨딛는 사람들이 좋은 술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술에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즐기는 술에서 우리 술의 비중이 되게 낮거든요. 이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쌀술의 문화, 그 다음에 주막이라고 하는 문화. 이제 주막이 펍이나 이자카야처럼 세계인들이 아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자 오늘도 작은 양조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서영환 대표. 우리의 전통주가 대중화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은 하루하루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신념과 건강한 바람으로 뚝심 있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서영원 대표. 멋진 그 바람을 별일이야 정말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이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따뜻한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곳곳에 망가진 살림살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내린 폭우 때문인데요. 피해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8.9일에 폭우로 인해서 저희 석수 3동에서는 496세대의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은 29세대에 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 그들을 위해 이른 아침 동네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인데요. 복구를 도울 장소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습니다. 수해 피해가 난 다음 날부터 꾸준히 나와 돕고 있다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 그 무엇보다 안전. 다치지 않게 그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우니까 물 수시로 드시면서 수분 관리 잘 하시고. 피해를 당한 곳은 대부분 반지하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침수 피해가 있었던 장소로 향하는 군인들. 좁은 공간에 짐이 많아서 복구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였던 이곳. 침수되어 고장난 가전제품은 이불에 싸서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집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누전을 막기 위해 전기를 절단하는 작업도 꼼꼼히 하고 부피가 큰 가구도 장정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겨우 밖으로 빼냅니다.
은둔형 집 같은 경우는 물건들 바꿔서 문도 안 여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집을 바깥으로 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침수 피해 현장. 이곳 역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인데요. 어느새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내놓으면 그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놓으면은 네. 뭘 수는 없어. 그리고 아까 자루 갖고 온 거 있는데 자루에다 이런 쓰레기들 딱 걷어서 보내주거든요. 뭐 지금 여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안에 짐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최대한 뭐 그 짐 정리를 해서 도와드리고 뭐 다시 이제 뭐 새 생활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가는 게 뭐 제 바람이죠. 노란색 조끼를 입고 열심히 봉사를 이어가는 이들은 바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 적십자사를 통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처참한 환경에 봉사자들 마음도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지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많이 심각하네요. 그래도 하여튼 조금씩 손을 보태면 정리가 되겠지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게 장소가 막 너무 협소해가지고 들어가서 하기도 참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우리는 또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본 사람들이라 그래도 다들 잘 해주시네요. 이웃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봉사자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린 선한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람찬 거라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 챙겨주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더 찾아서 해주시는 거 보면 진짜 세상에 참 좋으신 분, 감사하신 분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골목에 한가득입니다. 디테일을 입은 주택에 들어와 봤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아직도 흥건히 남아있고요. 폭우가 내렸던 당시에 물이 얼만큼 찼었는지 제 키보다 높은 위치까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집안에는 모든 집기가 흩어져 있고 입구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해를 입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폭우가 삼키고 간 안양천 주변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한데요. 이번에는 안양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안양 7동으로 가봤습니다. 네, 저희는 호계 2동 통장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저희 여기 안양 7동에 피해가 많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안양 2동에서 왔습니다. 안양에 피해가 난 걸 보고 이제 나도 자원봉사를 해서 좀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수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조금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뉴스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물이 넘치고 이렇게 뭐 물이 찼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렇게 물품 하나하나 피해된 걸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뭐 흙탕물이나 이렇게 피해가 입은 지는 처음 알았어요. 지척에 안양천이 자리한 명학역 부근. 이번 폭우로 자동차 공구 부품 업체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침수된 기계들을 빼내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들을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용품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그 자재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 수해 때 그냥 물이 이제 침수돼갖고 그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이제 그 물품을 지금 좀 세척하고 이제 그거를 정비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수해 현장. 폭격을 맞은 듯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힘을 합한다면 불가능이란 없겠죠? 이미 수차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아주 조금씩 복구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공장력 포함해서 한 40여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일주일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지금 한
50% 정도 이전 그 용품을 꺼내갖고 지금 세척 작업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를 뒤로 넘겨주면 재현이하고 뒤에서 담고 여기서 계속 끌려서 여기 옮기자. 안양천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부품 피해를 입은 한 업체. 직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는데요. 군인들의 도움과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손길이 이곳에도 절실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뉴스나 기사를 접했을 때 왠지 남의 일 같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까 굉장히 이게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일째 계속 정리를 하는데도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도 들고 빨리 더 많은 좀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수해의 심각성. 안양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원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봉사자들은 상상한 것보다 심각한 광경에 모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니까 진짜 뉴스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대학생 윤성배 씨. 뉴스에서 우연히 고향인 안양의 피해 소식을 보고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되게 처음에 딱 상황을 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원래 살던 고향이니까 마음이 너무 착잡했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좀 도와드려가지고 복구를 좀 빨리 어떻게 재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새마을 분여회와 호계동 주민들도 이웃 동네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양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연신 깨끗한 물로 물건들을 씻어내며 피해 입은 시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평소 공익적 활동을 주로 하고 수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타 단체와 기업의 요청에 지원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지금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이런 관련된 봉사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에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으세요. 그곳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해 주셔도 가능하시고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신청해 수해 현장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런 재난재해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드시고 고생 많으신데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부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저희 안양시 청소년재단도 주변에 저희 수재 입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도움의 손길이 가는 길까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언론이 피해가 좀 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들의 온정. 이들이야말로 안양시를 살리는 숨은 영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집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편안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별일이야 정말에서 함께 바라겠습니다.